자, 주인장팩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얘기부터 할까요? 예. 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회사죠?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증권신고서 냈다가 네. 반려가 돼서 다시 써와라. 그래서 절치부심에서 이제 어제 다시 상장 신고서를 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신고서를 냈는데 몇 가지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단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페이팔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의 비슷한 피어 그룹 비슷한 우리가 비교 그룹을 페이팔이랑 우린 비슷합니다. 했다가 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페이팔이랑 비교하니? 그만큼 유망하지는 않지 않냐? 뭐 이런 그래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그때 이제 세 군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페이팔, 스퀘어 그리고 브라질의 파그세그로라는 회사를 비교 그룹을 했는데 예. 미국 회사 페이팔하고 스퀘어를 빼고 파그세그로는 그대로 두고 두 예. 군데 회사를 바꿨더라고요 비교 그룹을. 한 군데가 이제 브라질의 스톤코라는 역시 핀테크 회사고 핀테크 회사? 예. 또 하나 미국의 업스타트라는 핀테크 회사 이렇게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기준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비슷한 그룹 비슷한 사업의 성격인 회사로 골랐는데 페이팔은 너무 크더라.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데는 다 뺐다. 그래서 이 그 페이팔하고 스퀘어가 빠지게 되고 브라질 회사가 하나 들어가고 이제 미국의 업스타트라는 회사를 500억 달러면 50조 넘는 약 한 60조 정도 넘는 회사는 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회사들로 잡았다고 하고 예. 조금 이 비교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브라질의 이 파그세그로는 지난번에도 있었던 회사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거 처음에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네. 단말기를 빌려서 소상공인 지금 카카오페이도 왜 이렇게 QR 코드 보여주면 딱 결제하는 거 하듯이 예, 예. 여기서도 이제 이런 단말기를 빌려주고 거기서 결제해 주는 것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QR 코드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금융 사업을 확장해서 무슨 대출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뱅크 서비스로 좀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거든요. 파그세그로가 예. 브라질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UOL의 자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의 자회사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신용카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금융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랑 벤사를 합쳐놓은 건가 봐요? 그런 셈이에요 약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스톤코도 예. 사진은 보시면 여기 파그세그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뭐 여기도 비슷하게 이런 단말기 사업 비슷한 거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 워렌 버핏이 브라질에서 유명한 핀테크 회사라 해서 투자한 회사에서 조금 유명해졌고 예.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단말 결제기 대여도 하고 결제도 해주고 요즘은 이 토스 이런 데처럼 계좌 이체 서비스도 해주고 네. 뭐 대출이나 보험 같은 그런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근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도 보험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대출 비교 서비스도 하니까 비슷한 회사 아니냐 예, 예. 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업스타트라는 회사는 조금 여기도 좀 새로우실 텐데 사진 이거 뭐 마땅한 사진이 없는데 이 어떤 회사냐면 구글 원래 출신이 나와서 만든 AI 핀테크 회사거든요. 네, 예. 어떤 컨셉이냐면 각 그 금융회사마다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신용평가를 하는데 신용평가를 우리는 AI를 통해서 훨씬 자세하게 해준다. 예, 예. 그래서 금융회사들한테 AI를 통해서 훨씬 자세한 신용평가를 해서 금융회사한테 납품해주는 일종의 그런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해주는 신용평가 회사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 7등급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이 사람은 4등급 이렇게 보통은 뭐 1등급에서 10등급인데 이제 얘네는 여러 가지에서 뭐 얘네는 1.2등급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좀 세분화된 신용평가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금융회사하고 거래하는 근데 뭐 카카오페이도 지금 대출 서비스 하고 있고 예.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신용평가도 카카오페이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비슷한 회사 아니냐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세 회사가 그래도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고른 건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성장률 조정을 했다는 점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성장률 조정. 지난번에도 한번 성장률 조정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예. 이런 핀테크 회사 초창기니까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EV 세일즈라고 하는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를 예. 얼마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산정을 많이 하니까 예, 여기도 이게 어차피 안 나면 네 이게 그쵸? 안 나니까 우리는 기업 가치를 매출액 대비 몇 매출로 배로 보고하겠다 그렇게 예.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파그세그로 같은 데는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배. 11배. 예, 스톤코는 예. 24배, 업스타트는 24배 이런 식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대충 합치면 한 20배 정도가 되거든요. 대충. 예. 네. 그러면 예. 기업 가치는 지금 카카오페이 매출액의 20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뭘 더했느냐? 성장률 조정이라는 걸 더한 거예요. 왜 그런 걸 했냐면 카카오페이가 지금 2018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예. 연평균 성장률이 빠르다. 98%다 우리는. 근데 이 세 개 회사는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니까 98%로 성장한 걸로 가정하고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라는 걸 표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이렇게 세 군데 회사입니다. 파그세그로하고 예. 스톤코, 업스타트인데 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EV 세일즈 배수는 원래 11배, 24배, 24배 뭐 이 정도로 돼 있잖아요. 매출의 11배나 24배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게 경쟁 회사인데 지금 경쟁 회사인데 그 예. 밑에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이 카카오페이는 98%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파그세그로는 29%, 예. 스톤코는 36%, 업스타트는 85% 이 정도로 다 카카오페이보다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배수를 그대로 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98% 성장했으니까 이 회사들도 98% 정도 성장한 걸로 감안하면 20배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한 44배 정도는 우리가 받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성장 이 사실 성장률 계수 조정하는 건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네.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빼고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들도 98%로 성장했을 때를 가정하면 평균이 20배로 기업 가치를 매기면 안 되고 44.4배 한 2배 정도 더 높게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매출의 20배를 기업 가치로 보더라도 예. 피어그룹은 성장률이 50%. 네. 나는 성장률이 100%면 네. 나의 기업 가치는 두 배로 봐줘야 해.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배 정도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 피어그룹의 평균은 사실 20배인데 네. 44.4배로 계산을 했고 이거는 지난번 증권 신고서 올렸을 때랑 똑같은 논리가 들어갔어요. 성장률 조정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성장률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딱 한 번 있긴 있었더라고요.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예. 처음으로 이 성장률 조정이라는 개념이 한 번 들어갔었고 예. 이제 이번이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시도를 한 건데 지난번에도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예. 우린 여전히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장률 조정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그대로 들어갔고 이제 피어 그룹만 좀 바뀌는. 이번에 이 세 개 비교한 회사 중에 업스타트라는 회사 미국 회사도 예. 당시에 상장할 때 똑같이 성장률 조정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상장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카카오페이도 좀 눈치가 보였는지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로도 계속 98%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가? 그래서 할인율을 조금 많이 있는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할인율이 20%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 할인율 했는데 이번에는 31%에서 한 54% 정도로 할인율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지금까지 공모가 평균 할인율이 보통은 한 20~30% 때인데 네. 우리가 할인율은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가격이 주당 6만 원에서 9만 원 이 밴드가 결정됐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63,000원에서 96,000원이었으니까 몇천 원 정도 싸진 정도로 이번에 소폭 낮아진 정도로 일단 냈습니다.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좀 쉽게 풀이하면 왜 50%의 할인율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98%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네. 너무 센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한 50% 정도 든다. 그거 생각하고 그 정도의 반반의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않겠냐? 한 할인율을 그 정도로 적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만약에 상단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공모에 성공했다. 그러면 한 12조 한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한 하이브, KTNG, 넷마블 뭐 이런 정도하고 비슷한 그룹에 그렇게 되겠죠. 뭐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있고 네. 다 있고 뭐 원래 어디 뭐 면접 보러 가면 화장도 좀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좋은 점만 소개하자면 되게 좋고 네. 저는 아예 나쁜 점만 얘기하면 또 좀 나쁜 거라서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핀테크 회사들의 가치를 계산할 때 네.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인지에 대한 시장 마켓에 뭔가 캡이 대강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카카오페이가 중국에 가서까지도 페이를 할 거라고는 아직 가정하면 안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결제 시장을 다 먹을 거야?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 대강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일 것이다라는 걸 계산해야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텐데 뭐 지금 하나는 브라질 회사고 하나는 미국 회사. 네. 그럼 이제 미국과 브라질의 시장 규모와 코리아의 시장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해요. 예전 같으면 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뉴스로 만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네. 어려운 얘기하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논리를 했다는 것도 그때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공모가에 대해서 예민도가 높아졌고 많은 네. 분들이 그래 그럼 어떻게 얼마나 잘 따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사실 따져보는 분위기라서 그렇기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편을 굳이 들자면 이 매출액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단말기 매출 같은 게 다른 회사들이 들어 있으면 네. 매출이 굉장히 많아 부풀려져 있을 거라고요. 네. 이 다른 경쟁사들은 그러니까 그냥 페이로만 나오는 매출하고도 또 복잡한 게 많아요. 이번에는 통과하는 겁니까? 금감원이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네. 뭐 어제 냈으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하여튼 네. 지난보다는 조금은 가격을 내려서 약간은 노력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 네. 일단 뭐 특히 이제 여기가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한 뭐 수요 청약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한 9월 달 말 네. 일반 청약은 한 10월 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100% 균등 배정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청약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균등 배정으로 하니까 어쨌든 네. 신청한 사람은 웬만하면 한 주 이상씩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노력한 측면은 좀 있죠. 그래서 예. 뭐 지난번에 카카오뱅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비슷하게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지금 반려가 돼서 생각보다 잘 나와 그 거래가 비싼 가격이 됐죠.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그 이후로 예. 지금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한 42조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카카오라고 하는 네임이 갖는 브랜드로 갖는 그 네. 프리미엄이 네.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닌 사업 같은데 카카오가 한대 그러면 네. 이렇게 라이온만 들어가면 모든 게 된다고. 네. 어? 네. 그 노란색의 라이온만 들어가면 뭐 다 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 성장률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네. 그런 것 같긴 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장이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뭐 필요하게 하긴 하겠죠. 그러니 뭐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겠으나 예. 그래서 뭐 투자 공모에 관심이 있으신 있었다? 분들 많은 네. 많이 있으실 텐데 보시고 아 이런 배경으로 가격이 선정됐구나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그나칩 반도체. 네. 이 회사는 하이닉스의 무슨 사업부 하나가 분사돼서 만들어진 회사라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왜 이제 하이닉스가 진짜 어려웠을 때 네. 그 메모리라도 살리자. 그래가지고 비메모리 사업부로 분사시켰고 네. 그게 이제 결국 돌아 이 회사 저 회사 인수도 그게 이제 매그나칩이라는 회사가 됐고 뭐 우리나라 회사도 뭐 팔리기도 했었고 했거든요. 일본 회사로도 갔다가 뭐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캐피탈 회사 사모펀드에 이제 인수가 됐다가 이제 그거를 중국 회사 중국의 이제 와이즈로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한 1조 5천억 수준으로 네. 매각이 협상이 다 진행됐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생각해볼게 이거였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번 M&A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아예 서문으로 전달해서 그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아예 이 매그나 칩에 발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까지 사인하면 사실상 불허되는 M&A가 불허되는 사안이라서. 근데 이 뉴스가 재밌는 게 왜냐하면 매그나 칩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비중 있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으나 이 매출액이 한 5억 달러 정도 되고 5천억 정도? 네.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하여튼 뭐 뉴욕에 상장은 돼 있으나 어쨌든 소속이 한국 기업으로 돼 있고 게다가 이 회사가 뭐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있지만 막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데 이제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예민도가 있는 게 이 회사가 OLED DDI 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잘 만드는 회사. OLED TV에 들어가는 구동 칩. 그렇습니다. OLED TV나 스마트폰에 이제 OLED 스마트폰에 화질이 잘 나오고 색깔 조정하고 하는 그 예. 뒤에 들어가는 구동 칩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 반도체를 그나마 잘 만드는 삼성전자가 그 OLED DDI 칩 1위고 예. 그 매그나 칩이 2위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하이닉스에서 그때 예전에 LCD 사업부가 분사돼서 네. 만든 게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하이디스. 그렇습니다. 예. 그게 BOE로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국으로 BOE로 넘어갔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이 LCD 회사는 경쟁력도 없고 예. 진짜 그때 아주 저가의 LCD만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중국에 팔아도 된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네. 그 LCD 기술로 해서 지금 LCD 시장을 중국이 막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LED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고 한국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중국이 이것도 가져가다가 예. OLED를 막 발전하면 그러면 또 중국이 OLED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정부에서 선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거나 하실 예. 때 이 기술은 그런 거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기술 함부로 팔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승인 안 해줄 거잖아요. 우리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팔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잖아. 뻔히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으로 팔리는 게 싫으면 이집트로 팔리면 해줄 거예요? 이집트로 팔리면 그거 중국이 냅다 살릴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그건 오히려 이해가 가요. 그래도 왜냐하면 OLED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적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니까. 예. 근데 미국은 OLED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도 없고 DDI 칩도 하나도 안 만들어요. OLED DDI 칩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매그나 칩, 3위, 4위도 다 한국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은 거의 한국, 대만도 있구나. 대만도 하나 있고. 그래서 거의 한국 아니면 대만이 관련된 시장인데 예. 미국이 재무부가 나서서 이거는 우리 국가,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분한테 통화를 해서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중국으로 가니까요. 중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중국으로 간다. 그냥 이것도 반도체고 중국이 반도체 하는 건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그래서 국가적인 위험에 굉장히 노출된다. 뭐 그러니까 반대한 게 아닌가. 요즘 분위기로는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럴 거면 미국이 그 값에 사주든가 미국 정부가 네. 아, 안 돼 안 돼 우리가 사줄게 하든가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매그나 칩은 어쩌란 말인가. 말이냐. 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뭐 생산 설계 이런 회사들은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네.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요. 아예 M&A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뭐.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그 청산 가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매각도 하고 해서 주주들은 그 기억도 하고 하는 게 밸류에이션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독자 생존 아니면 다이니까. 네. 이걸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구동칩이라는 게 그렇게 비메모리 쪽에서도 대단한 반도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뭐 그 나름대로 기술은 있긴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주 첨단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 이걸 반대했다고 하는 거는 야 정말 중국으로 하여튼 반도체에 반자만 들어가도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근데 중국 아닌 곳으로도 못 팔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말씀드리면 쿠션 먹고서 중국 갈 수 있으니까 네. 폴란드 회사가 사간 다음에 폴란드가 중국한테 파는 건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 미국이 칼자로 죽고 있을 때 아무튼 반도체 회사는 우리 칼자로 안에서는 안 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해했던 거였거든요. 메가나칩이 네. 중국으로 인수되는 거 관련해서. 근데 어차피 미국 사모펀드로 팔렸으니까 예. 미국 사모펀드가 중국을 판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서 반대하면 또 중국하고도 껄끄러워질 거고 이게 되게 골치 아팠던 이슈였는데 네. 미국이 먼저 나서서 우린 반대 이렇게 해줘가지고 한국은 뭐 좀 손 안 대고 고픈 격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 이걸 못 만들고 있는 건지 네. 그냥 매그나칩이 만드니까 안 만들고 있었던 건지 네. 그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식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 불발 그리고 네.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 또 한 번 논란 카카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친하고 싶 좀 칭찬할 거 있으면 합시다. 알겠어요. 예. 카카오 좀 할 때마다 무슨 논란 시비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요즘 카카오가 그러니까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다 관심들이 너무 많으세요. 카카오와 관련돼서는. 네.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죠.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